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호산 백구 할매당입니다. 또 오늘 또 모처럼 만나게 됐네요. 갑자기 미라 다쳐가지고 제가 뭘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무턱대고 찾아온다. 무턱대고 찾아왔어요. 준비도 못하고 준비했는 걸 그걸 하자. 머리가 바뀌셨어요. 예, 좀 변하셨어요. 너무 오시는 분들이 화장만 그 뭐야 한복만 입고 있으니까 이 그런 동영상만 보시다가 저 이제 저기 뭐야 그냥 후드티 입고 뭐 티 입고 있는 거 보고 다들 딴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변화를 줘봤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머리 좀 풀고 잘 입고요. 아니면 뭐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잠 옷 입고 점사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대구 지금 예 코로나 네. 예, 근데 대구뿐만 아니고요. 전 국민 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 무당이잖아요. 대구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대구 사람들 믿어요. 단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대구에는.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다들 단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병이지 싶어요. 그래서 다 잘 하실 거고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잘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희 제갓집 우리 단톡방 친구들, 우리 그다음에 저만의 팬클럽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이제 천재라고 해서 하늘에 드리는 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빌다 보면 하늘에서도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아프신 분들도 좀 빨리 완쾌하시고 또 걱정이신 분들도 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름이 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5월달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지나고 나서는 잘 될 거고 처음이 힘들지 그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게 익숙해지면 그에 맞는 약도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저한테 점사를 보셔야 되고요. 일단 왜냐면 실시간 방송하는 주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남녀 합의가 중요한데 금전의 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재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는 카톡이나 아니면 저희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거기서 공지글 올리거든요. 또 모여서 제가 라이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단톡방에 한 5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하니까 일단은 저한테 점사 보셨거나 뭐 타로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방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공지해버리면 폭탄 맞아요. 제가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무료 상담 해준다고 말도 안 하고 힘드시면 전화하라 그랬는데 무료 상담 해달라고 점사 봐달라고 하루에 뭐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전화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몇 분 받으셨어요? 저게 지금 댓글 다신 분들도 있고 안 다신 분도 있는데 제가 한 3, 40분은 봐드리신 것 같아요. 뭐 전라도 지방, 뭐 부산 뭐 보신 분들은 아니까 또 감사하다고 댓글 이렇게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방향을 어떻게 하나, 이사 가면 좋나 이런 거는 제가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봐드렸습니다. 착한 무당입니다. 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요. 웃는 소리 너무 좋대요. 여기 찾아오면 또 본인 맞으시냐고 여쭤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기 일단은 제가 이게 가면을 안 쓰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점사를 보기 때문에 저희 집은 꼭두 새벽부터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자는 모습으로 제가 3시 반 인식이도까지 들어가면 4시 5시 내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잠시 2, 3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점사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스타 무당이에요. 제가요?
인기가 근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올마이티비 때문이죠. 아니 뭐 우연치 않게 또 우리 PD님 만나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고 저도 사실은 동네 무당이냐 조용하게 광고도 없이 전 간판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PD님 만나가지고 그저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같이 이렇게 오면서 올마이티비 동영상 찍게 돼서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돈 주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처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연 맺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올마이티비에 감사합니다.